구TV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이번엔 매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를 살펴봅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육군 모 대위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 6항의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육군 소속의 A 대위가 군 법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대위가 부하들과 여러 차례 동성 간 성행위를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사건의 처벌 근거는 군형법 92조 6항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대위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권센터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특히 인권 침해도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적 공간에서 둘만의 합의로 한 성관계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단체들은 군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문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군대라는 조직. 군대라는 조직은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또 계급사회에서 어떤 특수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성과 동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번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동성애 찬성론자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거란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동성애 논란, 또 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군 동성애 문제, 찬반 논리를 떠나 인권과 국가 안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